신상 공채 납작복숭아 포스터에 닦여서 사와봤어. 첫 번째로는 납작복숭아 블루밍 크러쉬. 복숭아 에이드를 얼음이랑 곱게 갈았어. 한번 마셔볼까? 와, 달달하라. 달아서 머리가 띵해. 안에 젤리가 있는데 빨대로 먹기 불편해. 이 젤리가 탱글탱글 생각보다 맛있어. 두 번째 메뉴는 납작복숭아 타르트 크러쉬. 위에 타르트 부셔놓은 것 같은 과자가 올라가 있어. 이거 과자가 맛있어. 팍팍 좀 뿌려주지. 잘 저어서 한번 먹어볼까? 오, 크림치즈 폼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려? 이건 좀 맛있다. 인정. 마지막은 납작복숭아 주얼리 밀크티야. 펄이 들어있으니 잘 흔들어 먹어야지. 기본 밀크티에 주얼리 펄이 추가된 거야. 빨대 꽂아서 바로 마셔보자. 이건 기본 밀크티에 펄만 복숭아 젤리 맛이야. 나는 타르트 크러쉬가 제일 맛있어. 공차 인기 메뉴 두 개 같이 마셔보자. 초코바른 스무디랑 얼그레이 밀크티. 영상이 좀 익숙한 건 재편집본이라서 그래. 아마스빈이랑 비교했었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어. 그래도 공차는 맛있으니까 초코바른 스무디 먼저 먹어보자. 초코바른 스무디는 옆에 초코를 부셔서 같이 먹어야 해. 한입 마셔보자. 근데 이건 빨대로 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먹는 게 좋아. 초코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 기본으로 펄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추가하지 마. 역시 자본주의의 맛이다. 공차 꾸준템 얼그레이 밀크티. 잘 저어서 한입 마셔보자. 나는 당도 30에 얼음은 보통으로 마셔. 펄이 원래 달달하니까 간이 딱 맞아. 오늘도 점심 먹고 한잔해야겠. 공차 신상 음료는 못 참지. 골든 펄 음료 3종이고 한 잔에 대충 5,000원 정도야. 핵비싸. 진짜 골든 펄 광고같이 되는지 한번 해봤어. 광고는 광고인 걸로. 이제 음료 한입 마셔보자. 엥, 이건 그냥 공차 원래 밀크티 스무디 맛인데? 펄도 그냥 하얀색일 뿐 맛은 똑같아. 두 번째 골든 펄 딸기 캐모마일티 마셔보자. 골든 펄은 도대체 왜 붙인 걸까? 한입 마셔보자. 안에 딸기씨 같은 게 씹히는데 이건 좀 달아. 기본 추천 70당도는 좀 투머치야. 마지막은 패션후룩 그린티. 진짜 골든펄은 왜 붙인 거야? 한입 마셔볼게. 망고가 씹히는 건 좀 맛있어. 딸기보단 리얼한 과일 맛이야. 나는 그냥 밀크티 스무디가 제일 낫다. 공차 세 가지 신메뉴 같이 먹어보자. 제일 먼저 딸기 먹어볼 거야. 뚜껑을 까면 바로 위에 크림이 딱! 에잉! 이거 크림이 아니야. 왜 이렇게 꾸덕하지? 와, 이거 그릭 요거트야. 이번 메뉴는 그릭 요거트가 통째로 올라갔구나. 밑에는 진짜 생딸기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은 망고만 먹어볼 거야. 노란색이라 그런지 더 맛있어 보여. 밑에 망고잼이 몰려있으니까 잘 저어 먹어야겠다. 맨 위에는 역시 그릭 요거트가 완전 통째로 올라가 있어. 망고는 위에 토핑이 생망고야. 망고는 진짜 달콤 폭발이다. 달달한 거 좋아하면 도전해봐. 마지막은 밀크티 맛이야. 이제는 네가 그릭 요거트인 걸 알지. 넘칠 것 같아 찰랑찰랑. 바로 한번 마셔볼까? 오, 생각보다 그릭 요거트랑 밀크티랑 잘 어울린다. 이건 많이 안 달아. 어른이 맛이야. 특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투명 펄이 식감이 특이해.